할렐루야. 오늘의 문산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날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야기 한 토막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 번은 바다를 건너가는 배 안에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배의 모든 부분을 탐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며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며 구명조끼를 찾았지만 이 소녀만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누군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두렵지 않니? 소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 신뢰가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바로 신뢰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서 보여주는 예후의 삶은 바로 이 두 가지 신뢰와 순종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실한 순종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신뢰와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후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순종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 강렬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합 가문의 모든 자를 진멸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예후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넘어서 그의 믿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후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의 예에서 보듯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확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후 이야기의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들입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 진멸하고 바알 신당을 파괴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서 온 것을 의미합니다. 예후의 이러한 결정은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타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은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자리잡고 있는 헛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돈, 권력, 명예, 심지어 개인적인 취미와 같은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예후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상을 내려놓고 또 영적 회복의 길을 걷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후의 예를 따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로 두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또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두 가지 교훈, 즉 행동으로 드러난 신앙과 또 영적인 회복을 통한 우상 제거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 깊은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첫째, 신앙은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성실한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행동이 어떻게 그 말을 증명하는가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순종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만 우리의 믿음은 진정으로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회복은 우리의 삶에서 헛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자리잡고 있는 우상, 즉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확실한 순종과 영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와 성장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가 확실한 신앙 생활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욱 빛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세상 속에서 확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후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리잡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영적인 회복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단이 흔들림 없이 서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며 세상 속에 확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